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과학대학 내에 소속되어 있는 경제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사실 기본 과목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경제수학이랑 경제통계학 그리고 미시경제이론 이런 과목들을 가르칩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대한 열정이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그 당시 어느 고등학생들처럼 그냥 모든 과목을 되게 열심히 하는 착한 학생이었다가 진로 선택 시기에 돼서 부모님과 함께 검사도 받으러 다니면서 진로와 적성을 좀 판단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과목들을 특성을 좀 분석하면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고를 나왔고 또 어학을 워낙에 좋아해서 문과 성향이 강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학이나 물리 같은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과목을 매우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과 중에서 이과적 성향이 강한 경제학을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제학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학에서 다루는 이론이나 도구들이 여러 학문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학문으로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좀 보자면 학생들이 관심 있어하는 고시라던가 아니면 뭐 공기업 시험, 뭐 CPA 시험 같은 경우에도 경제학 과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서 진로 준비 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대 경제학과만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게 교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물론 크지만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대 경제학과 학생들은 뭐 다른 것도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을 교류하면서 서로 성장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는 학생 때 사실 동료들로부터 되게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고 그것이 이대 경제학과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창시절에 사실 되게 명강의도 많았고 재밌게 들었던 과목들도 많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학부 시절을 요약을 준비하면서 보냈고 이제 그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그 4학년 때 대학원 과목을 들었습니다. 노동경제학 강독이라는 과목이었는데요. 학부생으로서 처음 접해보는 대학원 과목이고 뭐 논문들을 토론하고 하면서 대학원 수업이 어떤지 처음으로 느껴봤던 그런 과목이어서 학문적으로도 되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챌린지가 됐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억에 남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제 강의실에 앉아서 후배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바라볼 때 그 느껴지는 묘한 동질감이라던가 아니면 후배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보람, 감사함 이런 느낌은 사실 이대에서 공부하고 다시 모교로 돌아오신 교수님들은 비슷하게 느끼시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장학생으로서 학교의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 하에서 제가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좀 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일 때 이제 학교가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줬던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제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미약하나마 학생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들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17년 2학기에 이대로 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가르칠 때 미국에서 처음 3년은 경제학과 있었지만 그 다음 7년은 경영대학에서 MBA를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MBA를 가르치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함에 앞서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그런 습관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에 와서 좀 딱딱할 수 있는 경제수학이라든가 경제통계학 같은 걸 가르칠 때에도 일단 학생들한테 이 내용이 왜 중요하고 경제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중요한 도구인지를 미리 전달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소 어려워도 공부할 의욕이 생기는다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이제 한 개념을 설명을 할 때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언어로 설명을 하고 다양한 단어 같은 거 사용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예시를 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에 좀 어려웠지만 결국은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성취감 같은 걸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 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미래의 이화는 당당한 도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이화인의 모습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또 실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을 해나가고 그게 상당히 멋있어 보인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런 도전들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고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미래의 이화인들도 그런 당당한 도전을 통해서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 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당한 도전을 미래의 이화의 모습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 학생 시절 동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도 많이 있고 또 그와 동시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는 그런 시기 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학생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 캠퍼스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화라는 큰 울타리가 항상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큰 울타리가 있다는 그런 믿음을 학생들이 가지고 한 발 한 발 자신들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인 여러분 사랑합니다.